자동차와 도시를 두고 좀 정리를 좀 해볼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어떤 풀 셀프 드라이빙이잖아요. 그런데 풀 셀프 드라이빙이 등장하면서 테슬라와 나머지 자동차 기업들의 관계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의 관계로 변해버렸어요. 아, 정말 이거 흥미진진한 내용인데, 정말 테슬라 자동차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듣보잡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듣보잡이 지금은 이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 뭐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동차 그룹, 초대형 자동차 그룹들을 난장이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런 정말 황당무계한 상황입니다. GM의 대표이사나 도요다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주주총회 같은 데서 하는 얘기는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테슬라가 모든 자동차 기업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롤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따라잡아야 될 대상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죠? 상당히 정말 좋죠. 정말 발상의 전환이고, 테슬라가 제일 먼저 전기 자동차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벤츠 회장이었는지 누구였는지 그런 말을 했더랬어요. 자동차를 건전지로 간다는 게, 건전지 끼워서 자동차를 주행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런 말을 불과 10년 전에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동차와 도시의 관계 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싶어요. 근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엔 성이었죠. 성읍의 그게 오늘날 도시가 되고, 예전에 뭐 관아라고 해야 되나요? 관아, 사또 있고 이방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관청으로 바뀌었죠. 그죠? 예전과 달랐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관아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했다면은 지금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게 좀 달라진 점이죠. 그 도로도 예전에는 이제 비포장이었어. 비포장이고 이게 포장으로 바뀌었다는 게좀 바뀌었어. 포장도로. 그리고 과거에 서당이거나 뭐 향교 뭐 이런 것들이, 혹은 서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제 그랬는데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딱히 바뀐 게 없어요. 딱히. 과거의 성과 성읍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날의 도시, 과거의 관아와 지금의 어떤 관청, 이런 것들이 딱히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포장 도로는 주로 말과 소 이런 것들이, 소달구지, 마차 다니는 것이 지금은 이제 포장 도로에서 자동차가 다니고 있는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서당 향교 서원은 또 마찬가지, 기존의 과거의 이런 형태가 지금의 이제 학교로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장족의 발전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달라진. 과거의 서원에서 훈장들과 그리고 서생이라고 그러나요? 학생을 뭐라 그러죠? 예전에 뭐라고 불렀나요? 그런 형태가 지금의 학교의 어떤 교사나 교수와 그리고 학생의 관계, 가르치는 방식이나 뭐 딱히 달라진 게 없죠. 그리고 다른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마찬가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과거의 어떤 재래식 화장실,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써보신 분 있나요? 이거 써보신 분 있으면 연식이 좀 있는 사람이겠죠. 그게 지금 현재 양변기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구멍가게가 지금의 편의점으로 바뀌었고, 그죠? 그리고 과거에 손빨래 하던, 그러니까 시냇물에서, 시냇가에서 냇가 빨래터가 지금은 세탁기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과거에 아궁이 부기 지금의 렌지가 있는 주방으로 바뀌었죠. 그랬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딱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인 측면은 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니까,
역사의 연속성, 역사의 연속성.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하게 되면 과거에 있던 것을 물어 돌리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으로 점진적으로 점진적 변화가 발생한다. 점진적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도심, 구도심, 구도심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서울로 예를 들자면은 원래 서울은 뭐예요? 원래 서울은 사대문 안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은 사대문을 말하는 겁니다. 사대문 아니고 뭐 종각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복궁이고 이쪽이 서울이었고, 그리고 지금의 잠실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뭐 강남 이런 것들은 서울이 아니었어요. 서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구문에서 예전에 서울에서 한양에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사람들을 뭘 묻거나 그런 데가 이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잠실도 이게 말 그대로 잠이 이 뽕나무 잠자죠 아마. 뽕나무에서 예전에 뽕나무 길러서 누에를 기르던 데가 지금의 잠실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잠실이에요. 강남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허허벌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이 이러한 지역이 훨씬 더 현저히 발전을 할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새로운 도심이 되는 거죠. 구도심은 여전히 구도심으로 남고, 그죠? 새로운 도심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도심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심을 가지고 구도심을,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어서 성북동을, 뭐 성북구를 지금의 강남처럼 만든다. 요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있는 것들. 기존에 있는 집들과 기존에 있는 도로들과 이런 것들이 기존에 뭔가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가 발전을 보시면은 어떤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가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GM이나 도요다나 뭐 이런 대규모 기업들, 도요다는 세계를 제패한 기업입니다. 세계를 제패했어요. 과거에 세계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유럽을 가나 어딜 가나 도요다 자동차가 세계를 제패를 했죠. 정말 엄청났어요. 일본 자동차가 세계를 완전히 제패를 한 기업이고, 그리고 도요다는 간반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떤 제조 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어요. 장인 정신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간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요다가 절대로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도요다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게 많으면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으면은 절대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어떤 변화가 점진적인 개혁을 도모할 뿐이지 혁신적인 변화는 불가능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테슬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건 똑같은 논리입니다. 성북구가 절대로 강남이나 잠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성북구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았단 말이죠. 잠실이나 강남, 뭐 서초 이쪽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뽕나무 기르던 동네예요. 뽕나무 길러서 그 누에 길러서 뭐 그러고 있던 동네들은 말이에요. 번데기 만들고 하던 동네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도심이 되고 지금의 엄청난 번화가가 될 수가, 발전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가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진 게 많으면은 안 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와 도시의 관계를 다시 말하자면은,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자동차는 도시의, 기존 도시의 연속물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기존 도시의 연속입니다. 연속. 그리고 기술적 연속입니다. 그죠? 기술적 연속. 그러니까 자동차가 등장한 이유, 자동차가 등장하고 지금처럼 발전해 온 것은 기존 도시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온 일련의 부가적인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기존 도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식의,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우리가 설계하고 만약에 건설한다면 자동차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소멸할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랍에미레이트 가시면은 이런
7성급 호텔들이 쭉 늘어져 있어요. 아마 7개인가 8개인가 있을 겁니다. 버지 칼리파 같은 요 초고층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게 뭐 버지 알 아랍인가요? 요런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러한 호텔들도 있죠. 자, 이 호텔을 칼리파 같은 이런 도시 건물을 예를 들자면은, 이 칼리파는 거의 100층 높이잖아요. 이 호텔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호텔 있으면 호텔 내부에서 식사라든가 혹은 뭐 지침, 물론 당시 잠을 자겠죠. 세탁이라든가 심지어 비즈니스까지 전반적인 모든 것이 호텔 내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호텔 내에서 자급자족 형식으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죠. 그죠? 대형 호텔의 경우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100층짜리 호텔을 눕혀보자는 거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눕혀서 한번 지어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0층짜리 호텔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호텔을 눕혀서 가령 10층 높이의 호텔 10개 혹은 100개로 연결해보자는 거죠. 그럼 10층 높이 호텔 100개를 연결한 것이 100층짜리 호텔 하나의 면적이라든가 연건축 면적 등을 소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자급자족 형식, 그러니까 그 건물 내에서 모든 삶과 노동의 어떤 프로세스들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호텔을 상상을 하고 상징을 합니다. 그런 상징된 호텔을 우리가 높이를 100층이 아니라 10층 높이로 낮춰서 여러 개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통 100층짜리 호텔을 플러스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 수직 엘리베이터죠. 수직 엘리베이터를 10층 높이 호텔 10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수평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굳이 수직으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건 없죠. 엘리베이터가 엘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덜어 올린다는 말인데, 덜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수평 엘리베이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수평 엘리베이터, 우리가 무빙 워커처럼,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무빙 워커로 합시다. 무빙 워커로 연결하는. 이것도 상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호텔을 우리가 가령 100개를 짓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런 형식의 호텔을 100개를 짓는다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도시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 이 도시에는 자동차가 필요하겠느냐는 겁니다. 그죠? 이 도시. 바로 이러한 형식의 도시. 그죠? 호텔을, 100층짜리 호텔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면, 그렇다면 이 도시에는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동차의 존재 이유가 소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련 형태의 도시. 이를 설계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호텔은 단순히 그냥 기존의 호텔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세탁 방식도 달라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삶의 방식에 구성하는 것이 세탁, 수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지침도 있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화장실도 이용을 해야 되죠. 등등 우리 그리고 또 사무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등등등 사무 혹은 노동 이런 삶의 방식이잖아요. 이런 삶의 방식을 이런 환경에 맞춰서 새로 한번 구성해 볼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도시에 맞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죠?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집에서 혹은 전문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고, 혹은 집에서 식사를 하고 뭐 라고, 그리고 화장실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에 맞게끔 재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새로운 형식의 도시, 형식의 도시에 맞게 재구성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령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에는 변기가 있고, 그죠? 그리고 세면대가 있고, 그죠? 그리고 온수, 냉수가 나오는 뭐가 있을 것이고, 치약, 칫솔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샴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비누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단 뭐 변기만 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변기 같은 경우도 기존의 변기, 기존의 변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호텔 형식으로 도시를 한다면은 어쩌면은 이 인구가 100만이라고 합시다. 100만 명이고 1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변기는 그 중에 인구 2명당 한 개씩으로 상정하면 50만 개의 변기가 있겠죠. 50만 개의 변기가 있을 것이고 이 50만 개의 변기를 하나의 중앙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변기가 정상작동하고 있는지 위생상태는 어떠한지 이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수처리장치도 새로 설계를 하고 하수처리장치 그리고 하수처리 어떤 설비라고 해야 되나요? 설비와 장치도 재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기존의 변기보다는 위생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또 자동 세척될 수 있는 스스로 세척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그죠? 등등의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형식의 변기 그죠? 새로운 형식의 변기를 설계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새로운 형식의 변기를 하나의 중앙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렇다면 50만 개의 변기 중에서 과연 어떤 변기가 지금 고장이 났는지 어떤 변기가 지금 상태가 위생 상태가 불량한지 등등도 중앙에서 일목요연하게 모니터링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역시도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스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시스템 스스로 운영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머신러닝 모듈을 넣는다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요즘 이제 대중화된 기술이잖아요. 그죠? 이제 화장실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화장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탁도 마찬가지고 세탁이라든가 머스트 풀이군요. 이건 좀 이따가 처리해야겠습니다. 세탁이라든가 세탁 방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식사하는 것도 가령 집에서 지금 몽땅 다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식사의 경우에도 집에서 주방에서 집 주방이죠. 가정집 주방 식사 방식을 호텔 뷔페 방식으로 우리 호텔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죠? 호텔 뷔페 방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호텔의 조식 혹은 석식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기존의 가정집에서 우리가 밥을 해 먹던 그 비용과 호텔의 조식 석식 서비스로 방식을 바뀌게 되면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냐 라고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의 품질은 현격히 상승하고 가격은 혹은 비용이죠. 비용은 현격히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집에서 먹는 식사,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보다 호텔, 그것도 7성급 호텔이죠. 7성급 호텔의 조식이나 석식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전 인구, 100만 인구잖아요. 100만 인구가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오히려 더 저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실제로 구현해보자는 겁니다. 그 구현되는 것이 바로 전자권입니다. 재밌죠?